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약세장이 참 올해도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마음이 너무 버겁다. 버티다 손절했다.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크립토 투자 시장은 이제 막 제도권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특성에다가 고래 투자자들도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지난번 강세장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포함해서 비교적 최근 크립토 투자에 나선 경우 제대로 투자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오른다 더 오른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바닥 모르고 추락을 해버렸고 마이너스 80%, 90% 수준의 폭락까지 눈뜨고 당해야 했던 게 지난 1년의 상황이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공부를 하다 보면 지난 비트코인의 14년 역사의 모든 과정은 4년 주기로 이어지는 반감기를 기준으로 그 흐름이 이어져 왔고 그래서 지난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차트를 바라보면 강세장과 약세장의 구분이 칼같이 반복되어 왔다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이 시장에 들어온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계략적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그렇게 투자 시장에서 승자로 남는 전략을 구현하고 추구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선수들의 전략을 따라하기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개미 투자자라는 건데 하지만 조금만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노력을 하면 굳이 글로벌 자본가들이나 세력들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문 트레이더들, 분석가들의 대응 전략만 잘 롤 모델로 삼아서 흉내를 내고 배우다 보면 나름의 중장기 대응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와 내공을 받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너무 힘겹다라는 말씀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선수들, 세력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며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성공한 투자자로 남기 위해서 어떤 대응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소 원론적으로 또 기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가진 공통점은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데 있습니다. 기본이라서, 익숙해서, 아니면 당연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의 이미지는 개미 투자자들의 투자 정서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9,000달러 고점을 찍었을 때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사려고 줄 서 있는 상황. 모두가 비트코인 더 오른다. 비트코인 곧 10만 달러 간다. 어쩌면 20만 달러 갈지도 모른다. 뭐 이런 걸 외쳤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비트코인 폭등을 외치면서 새로운 혁신이라고 추앙하면서 그렇게 몰려들었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폭락, 약세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요즘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은 오른쪽의 경우처럼 딱 한 명,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의 상황은 2021년 11월이었고 공교롭게도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전후한 시점에서 미처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 때 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좀 더 오를 것 같아서 오른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비트코인이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뭐가 혁신이라는 건지, 비트코인 반감기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시장에 진입한 경우,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재산을 투자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약세장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오른쪽의 상황이고 비트코인 거래 볼륨만 놓고 봐도 씨가 말랐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매수세도 관심도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이 올린 비트코인 연간 차트입니다. 캔들 하나가 1년을 의미하는 건데 4번 캔들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4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반감기를 거친 다음 해에 전고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은 2번으로 표시된 빨간색 캔들처럼 약세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 3년차에 바닥 확인을 한 번 더 한 뒤에 4년차 새로운 반감기까지 다시 반등세를 보이다가 반감기 다음 해 다시금 전고점을 만들어낸 상황이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 14년 역사에서 세 번의 반감기를 겪었고 2024년 우리는 네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2025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의 전고 돌파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마도 요즘 전문 트레이더들이나 분석가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분석 내용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역사가 반복되면 좋겠지만 이게 꼭 반복된다라고 100%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점, 그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또 다른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트가 올린 차트인데,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펌프와 덤프가 반복되어 왔고, 펌핑 이후에는 어김없이 덤핑이 있었고, 덤핑 이후의 횡보 약세장은 언제나 축적의 시간이었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 돌파 이후에 1년 내내 덤핑,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횡보장은 손절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립토에 투자를 할 때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감기 직후의 시기가 아니라 펌핑이 예상되는 반감기 직전의 시기라는 점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놓고 저 차트를 적용시켜보면 지금은 덤핑 이후 이어지고 있는 축적의 시간, 그러니까 매집의 시간이고, 지금 투자를 해서 다가올 펌핑의 시기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저 차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라면 적어도 지금은 아무런 전략 없이 무서워서 공포에 쩔어서 손절매를 무작정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투자를 단행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간이랄 수 있다라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마이너스 80에서 90%를 찍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빠질지도 모르는데 지금을 축적의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투자를 더 추가로 단행한다라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닌 이상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조금 더 우리에게 설득력을 갖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미지의 제목은 크립토 클럽의 세 가지 원칙, 고점에서 사고 또 다른 고점에서 더 매수하고 저점에서 수익화한다. 굉장히 재밌는데 시장의 사이클 측면에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투자자의 99%는 이걸 거꾸로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완전 쫄아있는 나에게 조금은 위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위안은 될지 몰라도 성공적인 투자를 절대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런 생각해볼 여지가 아주 많이 담겨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시장에 대한 또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신뢰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부하고 리서치를 하면 됩니다. 하다못해 애플이나 테슬라에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기업 재무제표 등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투자를 단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적잖은 경우 크립토 투자는 무지성 또는 뇌동매매로 단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프로젝트의 백서를 검토하고 단행하는 경우를 찾기는 꽤나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뭔가 도박하듯이 접근하는 경우가 꽤나 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잖은 경우 우리가 1%가 아닌 99%에 포함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프로젝트의 백서나 로드맵을 체크해서 투자를 하는 건 사실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이렇게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부분 영어로 백서가 쓰여지기 때문에 이 또한 언어 장벽이라는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리서치가 부담스럽다라면 그래도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이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거대 자본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돈 귀신들의 움직임을 보고 돈 귀신들처럼 우리도 움직이는 전략을 개미의 한계를 채워주는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본 세력의 정의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개미 투자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글로벌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을 자본 세력으로 규정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즘 세력급 자본 세력들은 어디로 돈줄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아마도 가장 상징성을 보여준 최근의 사례는 블랙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블랙록은 산하 블랙록 글로벌 엘로케이션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해버렸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 꼽히는 곳, 무려 9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경 원 넘는 돈을 운용하는 곳에서 펀더멘털 자산군으로서 비트코인을 자사펀드에 추가시켜버린 겁니다. 이 펀드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최초의 블랙록 산하 일반 펀드가 됐고, 미국 CFTC에 등록된 규제 준수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금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펀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펀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블랙록은 거대 기관들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킨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은 최근 파산 신청을 한 미국 최대 채굴 기업 코어 사이언티픽에 1,700만 달러 운영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까지 손을 뻗친 상황입니다. 이런 거대 세력과 기관이 왜 지금 타이밍에 이런 베팅을 하는 걸까? 참 생각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블랙록은 이번 달에 정식 출범하는 월가 세력들이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EDXM에 투자한 일원 가운데 한 곳이기도 합니다. FTX 사태로 인해서 FTX에 물먹었던 투자기관들이 이렇게 어벤져스급으로 모여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시킨다라는 것도 섹시한데, 사실 EDXM에 참여하는 찰스 슈압, 시타델, 휘델리티 등은 모두 블랙록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돈이라면 영혼도 팔아버리는 돈귀신들의 귀하디 귀한 돈들이 지금 암호화폐 산업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피델리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이걸 홀딩하고 있고, 미국 퇴직연금 401k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킨 그런 곳입니다. 블랙록 역시 지난해 비트코인 신탁펀드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꽤나 환호하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왜 세력과 기관들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에 집중하면서 나름의 베팅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시장이 과연 망해가는 곳인데 이렇게 거대 기관들이 몰리고 돈을 때려받고 그러고 있는 걸까?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확신을 키우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역시나 여러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모건 스탠리도 의미 있는 액션을 펼쳐줬습니다. 자사펀드인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를 통해서 GBTC 360만 달러를 매입한 겁니다. 펀드 고객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 건데, 이렇게 모건 스탠리도 비트코인 홀더가 됐습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 CEO 제임스 고먼은 암호화폐를 일시적 유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엄청난 악재를 겪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 같은 거대 세력급 투자기관이 왜 GBTC를 매수한 건지 꽤나 큰 의미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암호화폐 업계에 깊숙하게 발을 담그고 있는 마스터카드는 이번에는 폴리곤과 협업해서 웹3 중심의 아티스트 인큐베이터를 출시했습니다. 단순히 크립토 프로젝트와 협업해서 돈을 투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이 판에 뛰어든 건데, 카드 결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로 직접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블록체인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대하려는 그런 시도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거대 금융기업들, 투자은행들, 헤지펀드들이 왜 이렇게 암호화폐 산업, 블록체인 산업으로 뛰어들면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건지, 어쩌면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돼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작 돈귀신들은 지금을 투자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다하다 세력급 어벤져스를 구성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까지 만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도저도 아닌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투자에 실패할 수 있는 지름길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무조건 홀딩해라, 존버만이 답이다, 이게 아니라는 점은 잘 인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홀딩을 하더라도 나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하면서 지금 저 세력들의 움직임을 롤모델로 삼아서 대응을 해야 할까? 투자자로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답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는 수준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투자의 영역, 특히 크립토 투자의 영역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더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더 멘탈을 잡아야 할 상황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분명 어려운 영역이고 그만큼 대응하기도 어렵지만 지금의 상황을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만 있다라면, 그런 노력을 할 준비만 돼 있다라면 그래도 절반 이상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에 약세장이 너무 힘겨운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다소 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과 원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대학에서도 101 클래스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전공 클래스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점,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서 투자자로서의 나의 기본 전략 한 번쯤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매주 월수금 주 3일 저녁 8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누고 질문점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라이브 방송은 멤버십 컨텐츠로 기획됐고 파일럿 기간을 마친 뒤에는 멤버십 전용 컨텐츠로 모두 전환됩니다. 지금 생각에는 빠르면 2월부터 멤버십 전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멀리 보고 시장을 배워나갈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급별 차이에 대해서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등급은 가급적 학생분들만 가입해 주시면 저희 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추후 멤버십 레벨에 따라서 라이브 참여 횟수, 공개 컨텐츠 이런 것들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링크는 댓글 상단에 고정시켜 두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